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분양 시기를 미뤄왔던 분양 시장이 이번 달부터 다시 뜨거워집니다. 대전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실상 첫 분양이 시작되는 건데 이번 분양 결과가 하반기 지역 청약 시장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김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분양 시기를 미뤄오던 대전 용산지구가 분양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7월에서 두 달가량 늦어진 이달 안에 모집 공고를 내기로 잠정 결정해놓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일정이 좀 미뤄진 건 사실이에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공고가 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반 분양 물량은 두 개 블럭에 걸쳐 84제곱미터 규모 1,747가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분양 일정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대전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첫 분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최대의 관심 단지인 갑천 1블럭도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둘째 주 정도로 모집 일정을 잡았습니다. 59제곱미터 236가구와 84제곱미터 880가구를 합쳐 모두 1,116가구로 전체의 85%가 특별 공급으로 이루어집니다. 모집 공고와 함께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당첨자에 한해 방문을 허용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청약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10월 중이라고만 되어 있고요. 아직 뭐 날짜까지 픽스된 건 없어요. 관심들이 어때요, 이제? 굉장히 많으시죠. 재건축 관심 단지인 용문 1, 2, 3구역과 송어리샘 탄방 1구역은 11월과 12월에 분양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달부터 하반기 관심 단지들의 분양이 차례로 예고되면서 이번 용산지구와 갑천 1블럭의 분양 결과에 따라 규제 지역 지정 이후 지역 청약 시장의 판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